2세 루키들의 1200m 서울의 일경주. 서여경마 화천 일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8번 마 형무상이 모래만 안 맞으면 충분히 항구라 때릴 수 있는 형성을 만났다. 자, 8번 형무상.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데요. 요거 주력 한 방, 자, 백판 때리 한 방 때립니다. 자, 마이야 기수의 기승력 충분히 한번 믿어보고요. 8번 두 번 주력에 12번 형무상과 김용근 기수가 종반 200번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9번 칸맥스와 마이야 기수, 그리고 8번 형무상과 12번 금화 포모스트까지. 정결이 1000m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제주 사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박정광의 컨디션 좋습니다. 자, 3번마 색달 최고가 직전 경주 백판송이었는데 올라왔죠. 안쪽에서 뒤지고 나갈 수 있겠는데요. 3번마 색달 최고를 쌍복 대가리 놓고 1번마 백대영웅 쌍복식 3번 1번 주력에 9번 캄보베. 3번 색달 최고와 바깥쪽에는 9번과 7번, 안쪽에 1번까지 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3번, 9번, 1번, 7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9월 1일 유료경마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전개가 유리하게 빠지는 놈, 선행 쏘고 나갈 수 있는 놈이죠. 안쪽 게이트 3번마 순간 터치를 마지막 달러박스로 노립니다. 3번 순간터치. 7번마 물레방아의 한방 노립니다. 쌍복 3번 7번. 안쪽 선두는 3번 순간터치가 버텨냅니다. 3번 순간터치와 조인공 기수 결국 버텨냈습니다. 그 뒤 7번 물레방아와 9번 별나라 질주까지. 경주리 1110m 금요일 경마 제주의 6경주. 금요일 제주 6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인데요. 자, 바로 4번마 서부평정인데요. 계속 전개가 꼬였던 놈이고 박정광이로 바꿔놓고, 자, 아예 요놈을 달러박스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4번 대가리에 3번, 6번, 4번 대가리에 3번, 6번 바깥쪽 박성광세 4번 서부평정과 안쪽에서는 6번 3대장원 3번 성공제 4번, 3번, 6번, 2번 4번, 3번, 6번, 2번 경주 800m 금요일 경마 제주 이경주. 금요일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노리는 달러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자, 박성광이가 꼭 눌러잡고 능검을 받은 3번마 용담 챔프가 잠재력 대가리입니다. 1번마 주말 무대에 때립니다. 쌍복 3번 1번 주력의 7번마 카랑카랑. 바깥쪽 원영세 1번 주말무대가 근소하게 2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바깥쪽 7번 카랑카랑과 안쪽 1번 주말무대 2위권 3번 1번 10번. 경주리 1110m 신경주. 토요일 제주 신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죠. 자, 이번 경주 노리는 쌍복식 대가리. 자, 안득수를 한번 노립니다. 양대전설. 자, 휴양 갔다 와서 곧바로 등이 됐었죠. 자, 승분 전에 감량까지 있어요. 5번 양대전설을 쌍복 대가리 놓고 5놓고 367. 선두는 3번 이춘입니다. 5번 양대전설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거리 점점 좁힙니다. 3번 입춘과 5번 양대전설, 그리고 뒤쪽에서는 7번 최강여제가 3위로 3번 5번 7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달리고 출발합니다. 우수경주마 트리플라인 기념경주. 일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 자, 9번마 두바이 풍경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안쪽에서 좀 고로시를 당했던 놈입니다. 두바이 풍경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요. 2번 블레이징맨, 4번 브리도 위저드, 7번 월드포인트 쌍복식 9번 대가리에 2번, 4번, 7번 브리더 위저드 우에다 기수와 함께 살짝 앞선 모습. 4번 브리더 위저드 우에다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안쪽에 9번 두바이 평정까지. 4번 브리더 위저드 9번 두바이 평정.